자, 이건희 부장님은 오늘 다시 로봇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 뭐 지난주 후반부터 다시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자, 로봇 관련주 이제 다시 좀 살펴봐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걸까요?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물론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뭐 그 다른 종목들이 안 보이셨을 수 있는데 네. 오늘 생각보다 뭐 솔트룩스라든지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다음에 로봇 관련 종목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움직이기 그쵸.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한번 다뤄드리고 싶었는데 금요일날 한번 다뤘다고 해서 제가 다시 오늘 좀 갖고 나왔는데 네네. 일단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을 투자한 건 이제 올 초에 엄청난 이슈였고 그쵸. 그것 때문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15만 원 이상 이제 15만 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때 이후에 이제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삼성전자 그 생산 라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이 이제 적용되기 시작했다라는 게 기사화됐고요. 또 하나 이제 주요 선진국들은 이제 인력 부족 현상이 계속 지금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고령화된 인구들이 많이 이제 이번에 코로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노동력들이 많이 부족해지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미국도 지금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사상 최하로 떨어져 있는 물론 이제 골디락스라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실업률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전히 일손이 부족하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로봇에 대한 관심을 좀 더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산업적인 면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력이 부족하고 인건비가 비싸짐에 따라서 결국에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물론 계속 이어진 담론이지만 조금 더 이제 활발해지고 있고 그 네. 안에는 이제 협동 로봇이라든지 서비스 로봇들이 물류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회사들이 이제 부각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산업용, 뭐 그다음에 군사용, 그다음에 지금 서비스용 로봇 사용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추세로 나왔기 때문에 올 초에 기대감으로 먼저 올라갔다가 사실은 실적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는 쪽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 이제 좀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뭐 인건비 상승, 뭐 인력 부족 이런 것들이 더 앞당기고 있다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고 이거를 주도하고 있는 회사들을 보면 결국엔 국내에도 삼성전자, 뭐 LG전자, SK 주요 이제 대기업군에서 이것들을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관련된 우리나라 이제 회사들은 여전히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 물론 이제 당장은 숫자로 계산되지 않지만 이게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또 올라갈 수 있는 쪽이 또 이쪽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간 조정을 잘 받았고요. 가격 조정도 잘 받았고 다시 한번 관심을 받는다는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전고점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시도를 할 거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나 로봇 관련 종목들이 오늘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게 뭐 단기적인 반짝 관심일지 아니면 이제 다시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정고점을 향해서 가는 출발점일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부장님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좀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로봇주의 대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좀 개인적으로 그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도 뭐 2조 2천억이니까 작은 회사는 아니죠. 물론 실적 대비하면 굉장히 비싼데 일단 이 회사가 그래도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해서 14.8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관련해서 지금 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의료용 로봇도 내놓겠다라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면 또 한 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협동 로봇 관련해서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게 해외 진출 이슈는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내 공장에는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부각이 다시 되고 있고요. 최근에 다시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 사실은 항상 대장이 먼저 움직이고 나머지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오늘 상승은 의미 있는 상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상승이 의미 있는 움직임의 초입이다. 자, 한 종목 더 볼까요? 그러면 어떤 종목도 더 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 로봇 관련돼서 또 이런 다른 종목들이 있는데 관련해서 부품 로봇 관련된 부품 핵심 부품이 감속기라는 얘기는 하도 많이 들으셔서 아실 그쵸. 텐데 네. 뭐 대표적인 종목이 SPG 그다음에 SBB테크인데 SBB테크를 오늘 좀 갖고 나와봤고요. SPG보다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좀 갖고 나왔는데 물론 같이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SBB테크 같은 경우는 산업용 베어링이랑 정밀 감속기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지금 이제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감속기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고요. 실적은 또 이제 베어링 쪽에서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일단 22년도 매출 기준으로 고정비 감속기가 한 37.4%까지 올라왔고 올해는 아마 더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산업용 베어링이 한 62.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협동 로봇 관련된 감속기 매출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협동 로봇들이 이제 많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네. 관련된 부품 수요도 더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기타 뭐 최근에 뭐 이제 대통령 경호실에 사족 보행 로봇이 적용됐다라고 지금 얘기가 네. 나오는데 사족 보행 로봇 관련돼서도 여전히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형 로봇도 확대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계속 지금 감속기들이 나가고 있으면서 SBB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가 이제 오늘 좀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지면 7%대 올라와 있지만 네. 여전히 최근에 보면 바닥에서 이제 거래가 조금씩 실리고 있다. 이제 다시 한번 시장이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은 아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견조하게 이끌어준다라고 하면 관련 종목들도 같이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시 로봇을 봐야 된다라는 키워드로 그 취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SBB테크 흐름을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를 저희가 최진욱 팀장님께도 공유를 해드렸죠. 최진욱 팀장님은 이 다시 로봇이라는 키워드 보시고 어떤 종목을 떠올리셨나요? 저는 이제 로봇주 하게 되면 좀 유진 로봇을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사실 뭐 지금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가 바로 좀 실적의 숫자로 찍히기에는 다소 좀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 대기업에서 좀 공격적인 좀 투자 부분들과 그리고 공장에서도 지금 가동이 좀 시작이 된다는 부분들로 있어가지고는 이 실적이 좀 개선이 되는 부분들은 좀 시간적인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좀 우상향을 해줄 산업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유진 로봇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로봇 청소기 사업을 기존에 좀 영위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자율주행이랑 물류 로봇 사업까지도 지금 신성장 동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좀 현대모비스라든지 그리고 독일의 콘티네탈 등 이 고객사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매출 점유율 부분들은 이미 바닥에 좀 베이스가 어느 정도 잡혀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유진 로봇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물류 로봇 이 고카트라고 해가지고 해외 기업과의 지금 협업을 통해 가지고 현재 좀 매출 확대까지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일회용 로봇 청소기 매출과 플러스로 지금 고카트까지도 매출에 본격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의 매출보다는 좀 두 배 이상의 좀 성장성까지도 좀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의 주가는 어느 정도 좀 기간 조정이 좀 확실하게 좀 나와줬다라는 네. 관점이고요.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60선을 오늘 좀 지지를 해줄지 말지 좀 그런 부근대 위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최근에 좀 60선까지 이번 주에 좀 지지가 확실하게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좀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좀 타점인 부분은 좀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을 좀 지켜주는지를 좀 유심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